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고위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내린 18,551호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전날보다 각각 0.14%, 0.03% 떨어졌습니다. 국제 금값이 다시 1,35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1달러 하락한 1,346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이후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2%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차익실현 매물과 산유국 회동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6% 상승한 48달러 5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무려 9.1%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은행과 자동차 업종 부진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15%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도 0.55% 하락한 1,5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가크 지수는 0.82% 밀렸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에 앞서 마감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은행과 자동차 업종이 부진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볼까요?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장 막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커서 상승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난 금요일 종가는 2,056포인트였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코스피가 2.8% 올랐었네요. 자, 이번 주에는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또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오늘 26일 열리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글로벌 증시 분석해보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의 마켓 리더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입니다.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0.24%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주가가 상승하고 또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S&P 500 종목에서 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19건이나 되면서 일단 미증시는 상승 기조에 있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기
금리 인상이 쉽게 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강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 소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9월 인상 가능성은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것인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미증시는 저금리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적 장세를 중심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단기적인 뭐 호흡 고정 과정은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 미증시가 급등하면은 흔들리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 장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서 현 주가 패턴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 상승 기조는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매파 성향의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늦기 전에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단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는 등 다수의 연은 총재들이 9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는 26일에 잭슨 홀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의 또 금리 인상 단서가 나올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호전되면서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네 번째 정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뿐이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무리 못해도 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9월과 12월에 결국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결국에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움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이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의 연은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린스펀 전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가 더 오래 기간 저금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저금리 문제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 앞전보다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26일 앨런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 아니냐. 뭐 9월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2월에 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9월에 18% 정도 예상이 나오고요. 12월도 43%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도 결국 43%라는 것은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앞 전 수치보다는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올해의 금리 인상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지표가 호전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점을 알다시피 이제는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 2만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쉽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보여준 다음에 행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9월이냐 12월이냐 결국엔 9월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된다면 12월인데 12월도 좀 더 그때 가서 지켜보자는 쪽의 의견들이 강한 만큼 지금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금리가 바로 상승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12월을 위한 점진적인 포석 과정이고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에서 지표가 호전되고 또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의 발언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내놓으면은 금리 인상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유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제 유가가 미국 달러와 약세 영향 등으로 10% 이상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WTI는 이제 $5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일단 유가의 전체적인 전망은 $50에서 결국 $40 사이에서 박스권대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의 비OPEC 회원국들이 다음 달 26일에서 28일 알자리에서 산유국 비공식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는 원유 생산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벌써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 동결에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벌써 내보내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유가가 50달러 근처에 오면서 원유 시추 공수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결국 유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원유 상승 재개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라는 것은 뭐 전체적인 경기와도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 경기가 그렇게 호황으로서 완전히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저금리에 따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상승하더라도 $50 또 내려가면 $40 근처에서 계속 좀 박스권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것이 전체적인 트레이드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고요. 유가의 전체적인 랠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보여줬던 만큼 박스권 저점대에서 $40 내외 때 오면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만약에 원유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원유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결국 $50에 넘었을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는 40에서 $50라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와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2.8%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연일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이번 주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요. 향후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오늘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딜레마일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지수는 상승하게 됐지만 결국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전체적인 종목구대의 흐름은 기관들의 종목교체에 따라서 매물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지수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수 가격대를 보고 있지만 또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됐고 이것이 성공되면 2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목표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하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 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의 자금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들이 종목 교체의 부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들은 좀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압축 매매라는 걸 좀 체크하십시오. 이제까지 상승장에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간 적은 없습니다. 항상 시장을 이끌어준 종목들이 장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리면서 종목별로 단타를 노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을 중심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종목들이 어렵다면 지수 상품인 ETF 상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신고장의 행진은 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매매하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압축해서 매매하든지 아니면 시장과 평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해서 시장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 매매하는 것이 지금 장 대응 전략으로는 옳겠다라고 조언을 하시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만한 주요 글로벌 이벤트가 있을까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벤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26일날 엘런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첫 번째고요. 또 26일에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뭐 23일날에 뭐 미국과 유럽의 마켓 PMI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또 25일날에 미국의 내구자 주문도 발표되는데 결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26일에 엘런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 결국에는 9월은 어렵다 하더라도 12월을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나올지 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고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최근 160만 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추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환율의 흐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마켓 리더를
책임져 주시는 이슈 리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 41년 만에 16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같이 오를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리고 향후의 흐름 어떨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2%가 넘는 급등 상황 연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를 2050포인트를 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역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물론 기관 중심의 어떤 그 매수세가 시장 내 좀 폭증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 상황적으로 사실상 뭐 개인들보다는 오히려 기관들과 외국인 중심의 어떤 그 매수세가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살펴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은 지배구조 조정 이슈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내지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일단은 확산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 노트 7 출시 효과가 실질적으로 출시 당일에도 2%가 넘는 급등 나타났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실질적인 시장 내 그동안 말로만 이어왔었던 홍채 인식이랄지 실질적인 어떤 그 상황의 변화들, 트렌드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꼭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사실상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이슈에서 제가 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삼성전자 IT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기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종목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그 세 번째 것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총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는 지난달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이 결국은 펀드의 주가의 상승으로 미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비중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선순환 구조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성전자의 시장 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 16% 내외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덧 17.74% 거의 18%까지 상승 확대가 되면서 시장 그 펀드들 주요 펀드 외국인들의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의 펀드도 마찬가지고 펀드들 특히나 이제 그 벤치마크 인덱스를 쫓아가는 패시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시장 비중에 맞춰서 맞게 갖고 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67만 5천 원 이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내 비중이 내 펀드 내 비중이 15% 내외에 머물고 있다라면 3% 내외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고민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살 수도 없고 또 사기에는 조금 좀 가격이 급등한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지만 펀드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일단 당분간 이번 주 내외 당분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들의 어떤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진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쪽에 생각을 좀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봤고요. 또 당분간 추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 변수는 환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외환시장의 하루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달러원 환율이 10원이나 오른 1107원이 종가였습니다. 자, 앞으로 환율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 1107원, 1108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불과 이틀 전이 1080원까지 그리고 1070원대까지 얘기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간 환율 변동폭 평균적으로 최소한 요즘 들어서는 하루에 1% 내외의 변동폭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발 FOMC의 금리 이슈와 관련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하루가 다르게 이야기가 변하고 있는 투자 심리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 일간 환율 변동성을 좀 과거 살펴봤더니요. 2012년이 약 한 4원 정도, 2013년이 5원. 그리고 2014년이 4.9원, 그리고 2015년이 6.6원. 그리고 이번 8월 달 들어서, 7.4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최근 들어서 1분기 평균 환율 변동폭이 8.2원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일간 변동폭, 일간 평균 변동폭이 8원대, 8원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큰 배경,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FOMC 금리 이슈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잔존하고 있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그리고 우리 실물시장의 영향, 이 두 가지 모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의 영향은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내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물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출시장, 뭐 원화가 강세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수출 경쟁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수입물가 역시 하락하면서 시장 내 어찌 보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음식료주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2분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 2분기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앞서서 삼성전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이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어찌 보면 그 고무적인 어떤 그 판단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인 IT 업종에 대한 판단, IT 업종에 대한 관심 오히려 환율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금 또 환율이 FOMC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방향성이 잡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투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대외적으로는 과연 미국 FOMC 금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떤 투자 심리를 가져오면서 외국인들의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과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펀드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고민 상황 결국은 사야 될 것이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일시적으로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중 놓고서 아마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 라는 것. 아마도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일시적으로 일단은 좀 매도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겠지만요, 패시브 펀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아마도 울며 겨자 먹기 시기라도 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속적인 추가적인 매수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매니저들의 입장. 한번 오늘 삼성전자 수급 상황 잘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 아마도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 방향성에 힌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꼭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기에 결국은 밸류에이션적인 관점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면서 두 가지입니다. IT와 소재 그리고 건설업종 등 어떤 그 상대적인 저평가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낙폭 과대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엔터 업종이랄지 뭐 화장품 업종이랄지 이 부분들 유통 업종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서서히 비중을 조금 조금씩 저점 매수해 가시는 그런 전략 유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환율의 움직임까지 체크해보자 조언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이슈 리더와 함께했고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먼저 전일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0.04% 상승하면서 20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20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도 531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가 3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696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295억 원, 외국인이 182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기관은 365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전 거래일자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쇼핑 종목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하이닉스였고요. 그 이어서 네이버, 또 LG화학, 삼성물산까지 샀는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2.6%나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볼게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역시 샀고요. 또 LG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까지 포트에 사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코스닥 쇼핑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위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휴젤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10% 급등세를 보였었고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시젠, 에스티팜, BH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은 6% 급등했던 SK 머티리얼즈를 샀고 이어서 AP시스템, 동진 세미캠, 에스티팜, 메디톡스까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제 수급 특징주를 분석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LG화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한 20시간 전에 기사 나온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배터리 인증 요건을 삭제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을 통과한 업체들이 리스트를 이제 중국에서 계속 공개를 해왔었는데, 4차까지 발표된 리스트 내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외에 외국 배터리 업체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또 뭐 자국 기업 보호라는 뭐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인증 요건 자체를 삭제를 하면서, 지금 해외 배터리 업체하고도 이제 자율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뭐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해외 기업의 배터리를 판매하도록 승인해주겠다라는 그런 뭐 용인의 뜻으로 해석하기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판매 승인까지 가능한 부분이라면 지금 뭐 2020년까지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급 대수를 한 500만 대까지 그 늘릴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되는데 아무튼 그 확실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수혜가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뭐 GE라든가 포드 뭐 기타 그 완성차 업체들의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본 배터리를 다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전체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 60% 일본 배터리가 좀 장악하고 있는데 테슬라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 배터리 매출도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반사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혜도 있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쪽 그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배터리를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난달에 충남 대산에 있는 엘라스토머 공장 4천억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엘라스토머는 이제 자동차 신소재, 자동차 소재 쪽인데 기능성 필름, 뭐 그리고 기타 이제 자동차 소재 쪽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건 고부가 같이 합성 수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4개 정도의 회사만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 상위에 올랐었던 LG화학부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주가가 횡보세를 보였는데 이번주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중에서 이제 휴젤인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 휴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뭐 연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같은 피어그룹의 그 대장주의 메디톡스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휴젤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뭐 1조 4천억 정도 수준인데 메디톡스가 2조 8천억입니다. 더블인데 시총이. 그럼 실적도 더블이냐. 예, 실적은 거의 뭐 2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거의 뭐 같은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뭐, 한 30% 이상 차이가 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메디톡스가 최근에 이노톡스 임상 3상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뭐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지나친 시총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휴젤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 세계 임상 3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기사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같은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총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17년 이후에 이제 중국 그 필러 임상 완료가 되고 또 이제 치료용 그 보툴리눔 톡신 진출이 이제 확대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중국의 성형 체인 병원이 이제 거점 병원이 있는데, 그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등이 지금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뭐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은데, 굳이 뭐 한국 가서 성형수술을 받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뭐 기술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성형 물질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성형수술 받더라도 이런 그 성형 그 보조 그 이런 물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것을 계속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에는 뭐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4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바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먹고 나오는 전략도 물론 괜찮겠습니다만 뭐, 좀, 스윙 전략이나 혹은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 그러면 40만원 초반이나 40만원은 깨졌을 때, 일시적으로 팍 깨졌을 때, 뭐, 매수를 쭉 들어가 보는,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주당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죠. 지금 40만원 선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총 3위 메디톡스와 비교했을 때도 뭐 매출이나 시총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휴젤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를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잠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시장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요, 정윤성 소장 또 최동기 이사와 함께 오늘장 발팔은 시황중기는 물론이고 오늘장 특징주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